강남역에 위치한 파이브가이즈에 다녀왔습니다. 파이브가이즈는 오픈 초기에는 방문이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서 못 갔었는데 오픈 두 달이 조금 넘은 지금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서 6시 반에 입장이 가능하였습니다. 먼저 시그니처인 땅콩을 먹으면서 기다렸어요. 생각보다는 그냥 짭짤하여 먹을만 했어요. 저는 햄버거에 올더웨이 할라피뇨를 추가했고 감자튀김 레귤러를 주문하였습니다. 햄버거는 두꺼운 패티가 두 장이 들어가 있었고 육향이 잔뜩 났습니다. 묵직한 육향이 들어오는데 의외로 소스가 복잡하지 않아 조금은 담백한 느낌이었어요. 케첩과 머스타드 맛이 났고 약간 버거킹의 와퍼에서 조금 더 패티가 묵직해진 느낌이었어요. 햄버거는 평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기는 감자튀김이 엄청 맛있습니다. 케이준 감자튀김의 포슬포슬한 느낌과 얇은 감자튀김의 바삭바삭한 느낌이 절묘하게 조합되어 있었어요. 냉동고를 사용하지 않아 항상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다고 해요. 파이브가이즈의 햄버거는 제 취향은 아니지만 감자튀김이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웨이팅이 없다면 종종 감자튀김 먹으러 방문할 것 같아요.